형 요즘은 PR 시대니까 곽영이라고 박근혜를 같이 쳐보십시오. 지금 심심한데. 네이버에 곽영이라고 박근혜를 치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대한 곽영일 교수의 평가 지금 쳐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 5가지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영어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영어 평가를 방송국에서 시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니 텔봇 아시죠? 난 몰랐어요. 코니 텔봇 이빨 빠져가지고 왜 2006년도에 뭐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빨 다 빠져가지고 기억나죠? 그 꼬마가 지금 14살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조회가 8천만 건.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왔다 그러길래 YTN에서 같이 한 30분 출연한 거 아까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고 여러분 저는 오늘 제 강의할 내용을 미리 답을 다 드리겠어요. 칠판에 써놨어요. 자, 제가 처음 78년도에 어학연수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영국대사관 문화원, 영국문화원. 그때 뭐 여긴 만날 거기 왔으니까. 영국문화원을 갔더니 뭐 거기 문화원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런던 연수생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세 명에 제가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런던 대학교 잉글리시 스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총지대학교 뭐 어학원쯤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처음 그 런던 대학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이 이제 처음에 특강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강사님들이 가르치셨는데 출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잘 안 보이시더라도 따라하세요. 다 같이 스피크 라우드 시작. 아니 그렇게 갖고 안 돼. 전 청주대학교 사실은 세 번째거든요. 90년대 두 번 왔고 충북대학교 세 번. 90년대 왜요? 왔었어요. 충북대학교도 자주 오고.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스피크 라우드. 아니 그렇게 갖고 안 돼. 스피크 라우드. 입을 더 크게 스피크 라우드. 이거 시간 낭비하면 이걸로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스피크 라우드. 선생님들이 졸지 마라, 딴짓하라, 이걸로 시간 낭비하면 그 반은 날샌 거예요. 시쳇말로 아주 저 상용어 슬랭으로 하면 정말 아주 끝났다고 봐야지. 다 같이 스피크 라우드. 다시 한번 스피크 라우드. 스피크 라우드. 여러분이 큰 소리. 난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계속 제가 존경하는 브라운 교수님인데 나는 그분이 세계적인 학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그분은 수업실에 들어와서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해라. 네, 너무 크죠? 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녹음을 하고 왔는데 라디오로 DJ를 하니까 녹음을 하고 왔는데 우리 출연한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감명 깊은 영화가 뭡니까? 얘기하다가 가수도 있고 자전거 탄 풍경 여러분들 그 차 탄 풍경 모르죠? 너에게 난 뭐 해줄 능력을 따라 세 명 있잖아요. 옛날 가수죠. 작은 별 가족도 모르죠. 교수님 작은 별 가족 아시죠? 학과장님은 아시나요? 작은 별 가족 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올드 패션. 여러분 작은 별 가족 모르죠? 거기 막내가 강인봉이었거든?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나. 그 사람이 이제 자전거 탄 풍경이 돼가지고 요새 이렇게 뭐 너에게만 왜 그 클래식에 나온 노래 있잖아.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영화를 볼 때 아, 이 영화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이야 이거 93학번 93학번들 얘기더라고. 이 영화 안 끝났으면 좋겠더라고. 아 이거는 그냥 한 4시간 해도 될 것 같아. 인터스텔라 3시간이라면서요. 근데 뭐 재밌게 본 사람은 3시간 안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제 이 90분 강의 벌써 이제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이 강의에 좋을 사람도 있고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한 20%라도 야 이 강의 90분 뒤에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답을 내릴게요 제가. 다 같이 스피크 라우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스피크 라우드. 스피크 라우드. 여러분이 큰 소리로 발음해야지 틀리면 누가 고쳐주지 발음하지 않으면 누가 못 고쳐주는 거예요. If you speak loud and if you make a mistake
Some of your teachers, professors, your colleagues will correct your English. Right. 바로 그거야. 바로 이거야, right. 어, 맞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뭘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줘? What's gonna correct your English? 예. 네. 못 고쳐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취직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를 했어요. 학원 강사를 하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60년대 유명한 강사야. 내가 이제 젊은 혈기로 막 그냥 막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메모지를 딱 주시더라고. 박항일 선생님, 그랬더니 BRAZIL. BRAZIL. 축구 잘하는 나라, 그죠? 우리말로 브라질이죠. 브라질. 브라질의, 브라질의 발음기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찾아봤더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같이. 브라질! 시작! 그게 브라질! 브라질! 근데 아마 이 양반이 밖에서 내 숨을 몰래 들었나봐. 근데 내가 아마, 뭐, I'm from Brazil! 내가 브라질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원장님이, 나 막 얼굴 뜨거워가지고, 내가, 이 브라질을 내가 브라질이라고 그랬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소리가 문밖까지 들렸으니까 이분이 고쳐줬잖아요. 어? 이태리, 다 같이 강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이탈리, 시작! 여러분. 오늘 여기 대단한 석학 교수님들이 나를 부른 것이 여러분들한테 영화학개론, 영문법, 의문론, 뭐죠? 어려운 거 뭐 있죠? 난 뭘, 그거 아니에요! 부흥회 하라고 부른 거예요! 나 부흥, 헌금은 안 거둬, 그대지. 헌금은 안 거둬. 예. 자, 다시. 이탈리, 시작!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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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이에요, 89년. 89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 라인업이 어땠는지 생각합니다. 박찬호가 후보야. 공주고등학교 박찬호가 후보고 임선동, 소녀, 구대성. 구대성 알죠? 돌아서 던지는 사람. 구대성 알아요? 스포츠 싫어하나 보다. 구대성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요 이렇게 그 투구폼이 뭐냐면 이렇게 뒤로 돌아있다 던져가지고 어디로 던질지를 몰라. 구대성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청소년 대표 선수야. 한화의 구대성 아는 사람 선수들. 호바 남학생들 알지. 잘 던지죠? 기가 막히게 유현진이 구대성한테 배웠다는 거 아니야. 유현진 선생님은 구대성하고 세관고등학교랑 송진호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기아는 가서 있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야 한번 우승하는구나. 코바한테 뺏어서. 박찬호가 그때 유니폼 들고 다녔어. 공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시애틀 공항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퍼해가지고 오타와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조성민이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민아 나 들어갈 테니까 한 시간 뒤에 저 17번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촬영하고 있어요. 17번 게이트에서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면 돼. 오타와 가는 거. 다른 애들은 뭐 다 자고 있지 뭐. 조성민 오타와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하일성 씨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하일성 씨는 졸고 있었고 조성민이 큰일 났어. 어둑어둑해지는데 오타와가 계속 오타와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미국 공항은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해봐야 돼요. 어디가 넓은 거야. 우리 교수님 시카고 공항도 무지막지하죠. 디트로이트 공항 가면 길러버려요. 애틀랜타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단 기가 죽는 거예요. 못 찾아. 인천공항 저리 가라야. 그거 나오는 소리 뭐해가지고 뭐 Flight 205 now leaving for the Los Angeles all the passengers 잘 들어야 돼 그거. 그거 잘못하면 놓쳐버려. 안 나와. 공항에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조성민이 간 거야. 17번 저 게이트에 가가지고 노스웨스트 오타와 오타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We are going to Ottawa Northwest Airline 325. What? 그 조성민이 무서웠던 거라서 오타와 What? 퇴근해야 되는데 오타와 보여줬더니 따라하세요. 알아와 시작. 알아와 뭘 알아와 알아오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유사하지 않느냐.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끝나고 나온 학생들이
처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뷔페 레스토랑 같은데 제일 먼저 어디서 부딪히느냐. 근데 직원들이 안 가르쳐줘. 외국 손님들이 와가지고 딱 그래요. 토스트 딱 있고 그러면은 excuse me 아, 딱 부르지. 못 알아듣습니다. 마가린을 머저린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마요네즈를 머요네즈라고는 알아들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발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건 영어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역사, 철학, 종교의 예술이 무용지물이 돼요. 예,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발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채널 A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발칵 뒤집혔는데 답은 하나예요. 다 같이 Speak loud. 좀 더 크게 Speak loud. 오타가 아니고 알아와. 알아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시애틀 공항 그 딱딱하는 자가지고 그 다음 난리가 났어. 오타와에서 안 오니까 선수들이.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전 10시가 첫 게임이야. 캐나다 저 쿠바가 근데 쿠바한테 18-1을 져서 18-1. 유명한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뒤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명한 오타와 사건입니다. 다 같이. 근데 이런 것은 발음은 금방 고치면 돼. 무조건 크게 말해야 돼. 다 같이. 알아와. 알아와.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뭐 부흥사도 아니고 무슨 뭐 심리학 치료사도 아니고 화술 강사도 아니지만 영어를 강의할 때 가만히 해보니까 영어만 강의하니까 학생들이 안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야 돼. 오늘 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목표 정하십시오. 목표가 뚜렷하면 넘버원 다 같이 심플 라이프 시작. 삶이 단조로워. 여러분 수능 준비할 때 얼마나 단조로웠습니까? 괜히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굉장히 심플하게 돼요.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면서 아니 딱 그렇잖아요. 뭐 논문 써야 되겠다. 그럼 기말고사 딱 목표 꼭 끝나면 톡 풀어지는 거야.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강의 끝나고 영어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뻔했어. 제가 요새 기독교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축원합니다.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아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컨센트레이션 시작. 집중하게 됩니다. 뭐니 집중해야 돼요. 수능 공부할 때 수능 시험에 집중하죠. 목표가 뚜렷하면 집중을 하게 된다. 세 번째 wise judgment 시작. 판단을 현명하게 내리게 됩니다. 예, 판단을 현명하게 내리게 돼요. 제가 탈고를 해야 될 책이 있어요. 몇 권이 있습니다. 12월 가기 전에. 근데 이번 일요일날 뭐 누가 공연을 가자고 그래요. 후배가. 가고도 싶어요. 외국 가수의 공연이니까 뭐 재즈 공연이에요. 좋아하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거 가서 재밌는 건데 이거 가면 또 일요일날 하루만 날라가거든.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이 저 책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머리를 굴리게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딸이 하나 있는데 가끔 딸이 직장 생활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세 식구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그것도 아까워. 그냥 일요일날 우리 세 식구가 가서 밥을 먹게 되면 11시쯤 가서 뭐 어쩌고 1시, 2시까지 먹으면 뭐 커피 먹고 3시, 4시 돌아오면 또 프로야구. 프로야구 또 해야지. 뭐하고 하던 저녁 먹고 하루 가기 딱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냥 오늘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라도 그냥 좀 뭔 영화 먹으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냥 책 사가지고 어디로 가? 아 쉽지 않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목표가 뚜렷하니까 자꾸만 판단을 할 때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와!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복잡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야. 스케줄 뚜렷한 사람들은요. 스케줄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꼭 갈 시간이 어딨어. 예. 자 여러분이 뚜렷한 목표를 정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학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 있으면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English for the exam이 있고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English for the exam. 시험 공부입니다. 수험 영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고티어 말을 붙이자면 다 같이 Natural English 시작. Natural English. 예,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영어입니다. 살아있는 영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하고 또 대학 때 토익 공부하고 또 교환학생 가는 유학 가는 토플 공부하고 다 시험 공부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natural English. 여러분,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농구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체력이 약한 사람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영어에서의 어떤 그런 그 내성이라든가, 어떤 정말 농구를 친다면 여러분이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학생들한테 해요. 당장 다음 날에 또 4학년이 와가지고 토익 점수 올려야 한다든가, 토익 스피크 올리고, 또 교환학생 가야 되니까 토플 시험을 봐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고, 몇 개월 여유가 있고, 이러면 나는 이런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학생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 공부로 영어를 하면, 결국은 시험 성적도 제자리고, 다행히, 저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쪽지교 선생이라거나 참 경배하는데 제자들도 많이 그 쪽지교 선생이 있는데 내가 막 야단을 치는데 그게 가능해요. 한 3개월 사이에 어떻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찍기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문제를 잘 읽지 않고 해서 한 200점씩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물론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600점이 됐다, 800점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800점대였던 사람이, 이건 참 미안한데, 조교를 시켜가지고 조금 망치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600점 갔다 또 200점 올리는 거예요. 절대로 두 달 만에 300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ETS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 야, 이 강좌를 수강하면 300점이 올라가는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예. 네. 아니면, 원래 800점을 맞던 사람이 운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한 200점 낮췄다가 다음 점수 300점 올라가는 것이지 세상에 토익이 500점이었다가 어떻게 850점이 3개월 만에 됩니까? 있을 수도 없어. 그건 impossible.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것을 뭐 범죄 행위는 아닙니까? 그것도 마케팅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 890점인데 900점 만들려고. 870점이 1등급인데 그 10점 더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저는 기업체에서 제가 면접도 많이 받고 항공사에서 최종 면접도 받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그 등급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870점이 넘으면 전부 똑같이 치는 거예요. 950점이나 더 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영어 특기자를 뽑을 때는 960점을 958점으로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등급별로 2등급보다 1등급 조금 점수를 더 줍니다. 네. 그러나 이미 지금 10대, 20대 그러면서 토익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아예. 네?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시험 공부를 하면 결국은 시험도 제자리와 영어 실력은 안 늘지만 본질적인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도 늘고 시험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영어 공부가 어떤 차이가 있냐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바로 나중에 스크립트를 제가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다 저 써왔어요. 지금 영어를 구사하는 플루언시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다 같이. 1단계. Speak now. 시작. Speak now. None입니다. 이분이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저기 none이거든요. N-O-N이 좀 가르쳐주세요. 돌려 가르쳐주세요. 라우드는 아깝고. 다시. Speak now.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제가 설문지를 받아보면 영어요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없어. 그런 말 없어요. 아니, 그 얘기 알아요? 우리 장국장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 어떤 분이 은퇴해가지고 캐나다에 자원을 났어요. 이미 투자 이민을 갔는데 영어는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원래 캐나다 갈 때 또 IELTS 시험 봐요. 웃기지도 않아. 영어 시험 봐야지 이민 가요, 요새.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서 투자를 매도를 해가지고.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마트를 냈는데, 영어 안 돼요, 이제 미국에서는. 세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가, 먼저 간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very much. 크게. Thank you very much. I'm so sorry. I'm so sorry. After you. After you.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시죠. 우리 사람 인기가 좋은 거야. 새로 이민 왔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시죠. 그냥 뭐, 당사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약간 좀 그, 어디든지 좀 골칫덩어리가 있거든. 그 동네에 좀, 그런 거, 얼렁한 좀. 어? 그런 친구가 좋아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야. 너는 말이야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그런 날린 친구예요. 약간 거칠게. 그 총기가 가능하니까 무섭잖아. 뭐라고 막 그런 거야. 뭐 흑인인데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고 날린 친구야.
You fuck, you got the fuck out of here, man. You always talking about, I'm sorry, thank you, I'm sick and tired of listening to him. 어, 무섭잖아요. 욕을 하는데 이렇게 영어 욕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 서너브위치가 아니야. 따라하세요. Go to hell. 시작. Go to hell. Go to hell. 지옥하면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저기 점잖은 말이 아니라 뭐냐. 하여튼 쌍욕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after you. 그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 한 마리도 못 하는답니다. 다 같이. Speak now. Speak now. 우리 말은 말라도 잘 들리니까 천천히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단한 말은 해요. 다 같이. Speak little. 이런 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간단한 말은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조금 어학연수 다녀오고 원어민하고 뭐 회화 수업도 좀 하고 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신경 쓰는 사람이 이제 말 좀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기다 동그랑 치는 사람 많아. Speak enough. 시작. 그거는 enough to communicate예요. enough to communicate. 그냥 나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야. 근데 그 윗단계가 이거 대 원고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여러분 드린 원고도 있고 앞으로 나한테 메일 보내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쏴드릴게요. 오늘 강의 스크립트. 100% 똑같진 않지만 내가 적어왔단 말이죠. 4단계가 다 같이 speak fluent. 시작! 아주 fluent English. 유창하다는 거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완전 갈림길이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멋있는 자동차 전시장에 가가지고 람보르기니를 봤어. 람보르기니. 아유 저거 뭐 그림의 떡이지 뭐. 명작을 하고 싶어. 그림의 떡이 영어로 모를까? 명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림의 떡, 떡, rice cake, 그림, picture. 해보세요. rice cake. Rice cake. On the picture. On the picture. 여기까지도 대단한 사람. 이거 통해요. 아, 뭐, 얘기할 수 있겠지. Lamborghini looks beautiful. 아, that's a hot item. 뭐, 쭉 하다가 한 마디 탁 던지는 거야. It seems like a rice cake on the picture. 멋있어 보이지? 육상 못 알아들어. 뭐 하는 거야?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다 같이 pie in the sky. 시작. Pie in the sky. 하늘에 떠 있는 파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수능에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EBS의 청취 심화 문제예요. 한 2년 전에 제가 EBS 한번 특강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청취 특강할 때 이런 게 있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 거를 지금 고등학생한테 하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예요. 해보세요. 다 같이.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었어요.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영어로 하는 거지.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 남자 하는 말에 대해서 다음 할 말은 무엇인가. 이런 게 문제야. 심화 문제인데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야. 영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남자가 이제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싫다는 거야. 이 일이. 너무 책상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호텔 보험엔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야. 나라 아닌데 외국 보험회사들은 돈 많이 봅니다. 막 집어줘요. 막 집어줘. 차 좋은 차. 그래가지고 호텔 도움회들 하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헐리우드 이런 데서 하면 스타들도 만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웃기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야. 네, 들어갈 자리에 정답은 이거예요. 다 같이. Grass is greener. 시작! 잘했어요. 이 학생 발음 좋았다. Grass is greener. 푸른 더 푸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잘 따라해보세요. Grass is, 시작.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담벼락 저쪽 이웃집 잔디는 언제나 더 푸르러 보인다. 요즘에 말이죠. 저 서울의 삼청동이라는 거 홍대 앞 같은 데 가면 심심찮게 웃기지도 않아. 한국 카페인데 이렇게 뭐 커피숍인데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도 와서 그래 들어와서 라떼 한 잔 하고요. 아메리카노 두 개요. 푸고 옵니다. 탁 그래. 그러면 또 조업은 또 알아들어. 아,
투고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투고가 포장했어요? 대단해! 아,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강의 소재로 삼았거든요? 민병철, 광영일, 오성식 이런 사람들이 20년 전에 그걸로 돈 벌어먹었어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요. 오성식이 있죠, 말투. 응?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염소 드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Here or to go. 두 번 따라하세요. Here or to go.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이 오성식 씨거든. 괜찮아요. 나 써도 좋다고 말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강, 지금 그런 강의하면 아마 나 오늘 강사를 안 주실 거야, 아마. 당신 그런 거 하라고 왔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 이제, 햄버거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넘버 세븐 이렇게 시키면 그렇게 물어보죠. 따라하세요. Here or to go. 시작.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십니까? 가져가십니까? 어? 여기서 드십니까? 가져가십니까? 예. 누가 뭐 어떤 분이 휴가 가지고 햄버거 하는데 자기는 그냥 햄버거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빡셀 주더래. 번호 다른 걸 시켰더니 그래갖고 인종차별 한다고 항의해가지고 이거 뭐 넘어가고 이 얘기는. 예. 자 그러면 히어는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투고는 포장해드릴까요? 근데 저게 왜 그래? 자, 그걸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해보세요. 손님이 와가지고 롯데리아 와서 뭐 새우버거 세트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외국인이 그랬어. 슈림버거 세트 플리즈 캐스터. 그럼 물어볼 때 여기서 here or to go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Would you like to? 시작! Would you like to? Eat here. Here. Or to go out. With the meal. 붙여볼게. 아, 역시 대단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Would you like to eat here? 시작. Or to go out with the meal. 여러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교무실에 가니까 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하세요. 교학상장. 시작. Teaching and learning live in harmony. 배우고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예, 네. 아마 교수님들 고백하셔야 돼요. 강의 준비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시면 여러분 아르바이트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사실 아이고야 이게 됐구나. 옛날에 가정법 뭔지도 모르고 어?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야. 똑같은 걸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아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아리 스터디 클럽을 하면서 거기서 동료를 가르쳐보고 그 교수님들이 강의를 시키잖아요. 야, 교수님 강의하셔도 아, 정말 맞어. 발표를 시키는 것은 자기가, learning by teaching. 이것도 교육학에 있어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우면서도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당장 아르바이트 이번 방학 때 보습학원에 가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저 곽영일 선생 저런 거 배워서 나도 해야 되겠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eat here or to go out with the meal? 그러면 알아들을 걸.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같이. Here or to go. 시작. 못 알아듣는 거 줄여놔가지고.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지금도 있어. 우레옥이라고 을지로 사가에 가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서울에 유명한 냉면이 있는데, LA에 지점 있는데, 비벌리엘 근처에 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막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이 온 거야. 나와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놓는 거. 표정을 해가는 거야.